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2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환난 날에 피할 길을 허락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 너무나 귀한 어머님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좋은 부모님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날이라고 그러는데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낳았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잖아요. 아내도 없고 특별히 자녀들도 없지만 오늘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지만 일만 스승이라 그랬지.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전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해산의 수고에다가 비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 그게 낳는 일이에요. 낳는 일. 요즘 출산율이 적어서 좀 낳는 일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가정, 온전한 가정도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낳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낳는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낳는 일은 바로 생명.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룰 때는, 이 소중한 생명을 다룰 때는 다른 모든 게 다 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날 무렵이 되면은 모든 가족이 긴장을 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들 기뻐하고 모든 면에서 아기 우선이에요. 며느리는 아버님 아기 젖 좀 먹이고 식사 차려드릴게요.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해도 화를 내는 시아버지 없습니다. 아기가 깰까봐 조심조심 말을 낮춰서 하고 발걸음도 살살 그렇게 옮깁니다. 그뿐이 아니고 갑자기 누가 수술을 받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멈춰야 돼요. 가족들이 다 수술실 앞으로 뛰어옵니다. 왜 그렇죠? 생명에 관한 일이니까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값지게 살려면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거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아, 그 사람 잘 살아. 그 집 참 잘 살아. 그러면 우리가 뭐 부자,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 그러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 물질적인 것 가지고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산다고 하는 건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할 때에 진정으로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른 정이 먼저냐, 낳은 정이 먼저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기른 정이 먼저예요? 낳은 정이 먼저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단순히 어느 것이 먼저라고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때와 경우에 따라서 낳은 정이 먼저일 수도 있지만 기른 정이 먼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출생되자마자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갔어요. 이 아이는 양부모의 극진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의 친부모가 나타났어요. 아이를 돌려달라고 욕을 합니다. 당시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아이를 데려와도 좋을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이를 보내놓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낳은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친자 반환 소송을 했어요. 아기가 입양되어서 간 지 12년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친부모는 그렇다 치고 핏덩이를 데려다가 12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온 양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저 아이를 지금까지 어떻게 길렀는데 그동안 얼마나 정을 주고 말이야 사랑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돌려달라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 펄쩍 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친부모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낳은 내 핏줄인데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지만 내 핏줄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지금까지 길러준 거 참 고마운데 두 말 할 나위 없이 고마운데 그러나 그 아이는 우리 아이 아니냐. 아이를 낳은 부모는 우리가 아니냐. 아이의 핏줄을 찾아주는 것이 그게 온전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세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겠어요?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이 아이를 친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옳으냐? 그대로 두는 것이 옳으냐?
논란이 벌어지게 됐어요. 담당 판사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친부모에게 아이를 돌려보내자니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기른 부모에게 이 아이를 맡기자니 낳은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것 같아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하여금 스스로 판단해서 부모를 찾아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부모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재판장 가운데 딱 불러서 세워놓고 네가 가고 싶은 부모에게로 가라. 판사가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과연 이 아이가 어느 부모에게 갔을까요? 양부모에게 갔겠어요? 친부모에게 갔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쪽 저쪽 부모님들을 쳐다보다가 친부모 쪽으로 자기를 낳아준 뭐 얼굴도 지금까지 뭐 기억을 못하겠지만 친부모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가 싶더니 다시 자기를 낳아준 양부모를 찾아가서 가슴에 안기더랍니다. 이를 지켜보던 판사가 이 아이는 양부모가 맡아서 기르되 주말에는 친부모와도 자유롭게 만나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사랑과 정을 나누도록 하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아이를 낳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났다. 그게 아니라 낳은 아이를 얼마나 잘 양육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이 아이들 영아 유기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철없는 10대들이 불장난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치 않은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던 이 하나로 생명을 함부로 해치고 내다 버린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10대 소녀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말이죠. 겁이 나니까 그 아이를 목줄로 죽이고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린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낳기만 한다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 전도를 아이를 낳는 일에 비교한다면 양육은 아이를 기르는 일이잖아요. 교인들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불신자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왔을 때에 그 불신자를 잘 영접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양육해내는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한 큰 사명이에요. 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냥 정성을 다해서 뭐 수고 다해서 결국 교회로 나왔어요. 그런데 인도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 정작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여러분, 그 새로 나온 교우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예? 이게 참 허망한 일이에요. 가진 수모와 학대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남편을 인도했어요. 남편을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그 남편이 교회 와서 하는 일,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 발길을 끊었다. 그러면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어렵사리 전도를 해서 성공했습니다. 등록하도록 만들고 그랬는데 교회 나오자마자 상처를 받아서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고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신자들에게 갓 태어난 영적인 유아들, 영적인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영적인 유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갓 태어난 믿음의 유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유능한 학자입니까?
아니면 떼돈을 번 부자입니까? 정말 이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부모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예니사, 세 예니사 이런데요. 이 헬라어로 세 예니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get now라는 뜻이에요. get now. 그러니까 출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출생. 태어났다에 출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출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어머니가 낳아도 낳는 거고 아버지가 낳아도 낳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영어는 안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낳는 것은 born. 아버지가 낳는 것은 beget. 이 beget이라고 하는 이 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beget. 어머니가 낳는 출생이 아니라 생명적인 기원의 의미가 있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물려주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라. 그 부모의 그 자녀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은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이 문제예요.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었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가난아기가 말을 제대로 하긴 합니까? 의사 표현이 뭐 분명하긴 합니까? 뭐 제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뭐 뛰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혼자서 뭐 먹기를 합니까? 뭐 목욕 하나 스스로 할 수가 없죠. 다 시중을 들어야 돼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부모님의 그 시중, 뒤치다거리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에게는 다른 거 없어요. 부모의 돌봄. 사랑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교육학자인 데이빗 슈트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Parents as Teacher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논문에서 이분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부모는 가르침으로서가 아니고 부모는 끊임없이 자신을 Parenting하라고 합니다. Parent, ing, 현재 진행형이 붙어요. 그래서 parent가 아니고 parenting, 동사로 썼어요. 이게 특별형어죠. parenting, 그러니까 부모화함으로써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별도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모만 제대로 되면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온전히 되면 자녀는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자녀. 그 말이 있잖아요. 자,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무엇같이? 자녀같이. 그러니까 교인들을 이 사도 바울은 자녀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새신자들은 영적인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납니다.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영적인 유아에게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랑. 사랑 이외에 달리 요구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신자들이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랑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새 신자들이 잘 정착하고 사랑 속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커가게 되는 것이죠. 이 유아의 양육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약자로 TLC라고 해요. TLC. 이 TLC가 뭐냐면 T는 tender, 부드럽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love, L이 loving,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C는 care예요. 그러니까 tender, 부드럽다. love, 사랑한다. 그리고 care,
돌본다. 그러니까 이 세 말을 합치면 tender, loving, care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구김살 없이 키울 수 있는,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는 tender, loving, care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아이들에게 표현할 때 막 거칠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아주 부드럽게. 사랑을 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케어, 돌봄이 필요한데 그럴 때에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정서적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성장한다 하는 건데 이런 사랑이 부족할 때에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가정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그 중요한 관건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새신자들이 그 교회에 정착을 하느냐 정착할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커갈 수 있느냐 그냥 실족하고 마느냐 거기 결정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이런 자세가 절실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우들이 오실 때에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안겨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이에요.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아기들이 뭐 딱딱한 거 굳은 건 먹을 수 없고 나 부패되었거나 상한 건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 고루고루 영양분이 담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돼요. 이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잘 먹이려면은 영적인 부모들이 건강해 영적인 부모들이 먼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양을 잘 섭취해야 돼.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신이 음식을 먹고는 그걸 젖먹이에 저주로 바꿔서 유아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해. 건강한 엄마에게서 모유가 잘 나오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영양을 어린 새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제대로 먹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먹이다가 젖이 동이 나서 그만두고만 그들을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 부모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양식을 섭취해서 나도 건강하고 이 건강한 에너지를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그래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이미테이션, 나를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유아들은 자신의 양육자를 보고 그 삶을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아이들이 태어나면 막 설명해서 또 이렇게 걷는 거다 뭐 이렇게 일어나거나 하지 않잖아요. 설명을 듣고 교훈을 듣고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본보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저렇게 걷는구나. 아이들이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워가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아이는 습득하면서 자라는 거죠. 영적인 유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신자들은 영적인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는가 그대로 보면서 따라한다는 거죠.
좋은 것만 배우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나쁜 것을 배우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악화일로의 인생을 걸어간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어요? 영적인 부모들은 매사에 자녀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술, 담배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술, 담배를 하는데 80% 이상 확률이 그렇게 나와요. 가정폭력도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당연하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폭력 남편, 폭력 아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자녀들 앞에서 좋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부모들은 언제든지 기도 생활에 앞장서야 됩니다.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일에 솔선 수범해야 됩니다. 헌금하는 일에 진정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출석하는 일에 늘 빠짐이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모든 일을 따라서 배울 만한 좋은 본보기가 돼. 자, 여러분들은 어떤 본보기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충성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면서 온전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힘씁시다. 오늘 어머니 날, 어버이 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복되고 신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좋은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디모데를 낳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늘 믿음 안에서 본보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고 따라가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주님께 우리 삶의 일부, 이 땅의 소산의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사업장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복된 삶을 영위하는 저희들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죠? 늘 이렇게 뵙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백신도 많이 접종이 되고 우리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때가 이제 머지않았다고는 말도 나오지만은 지금 인도에서는 많은 분들이 죽음 앞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신이 불태워지는 그런 화장하는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우리가 안심할 단계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건강 유념하면서 우리 속히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고 배울 날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505장 우리 1절을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